방구스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오늘은 이 친구입니다. 네. 네, 이 친구는 꽤 무거워요. 무게감이 느껴지는 오일리의 컨덴서 마이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오일리라는 브랜드 소개를 처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오일리의 브랜드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카드 달아드리는 거 가서 한번 보고 오시고요. 네. 네, 뭐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자면 웜오디오입니다. 웜오디오. 웜오디오에서 지금까지 레전드 마이크들을 만들던 그 기술력과 감성을 그대로 갖고 와서 자기들만의 오리지널리티가 담긴 새로운 마이크를 개발하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다이나믹한데 라임라이트와 지금 오늘 하는 이 스카이라이트 컨덴서인데 딱 두 대만 모델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또 많은 모델들이 개발돼서 나오기를 기대해 보면서 이 두 대 먼저 리뷰를 해 볼 건데요. 얘는 지금 가격이 두 개가 똑같아요. 199달러로 네. 아마도 20만원대 중후반이 될 것 같은 그런 가격인데 다이나믹이나 컨덴서가 두 개가 가격이 동일하다는 점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58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라임라이트가 조금 더 가격이 높은 거였고 지금 이건 214랑 비교를 할 때는 214가 체급이 더 높은 셈이 되겠습니다. 네.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자, 스카이라이트 뭐 하늘불빛. 그래서 저희가 이거 아까 보자마자 현피님이랑 저랑 스카이라이트 이거 했었죠. 네. 인건이 라이프 스카이라이트. 네, 이게 뭐였죠? 이게 그 스카이라이트가 아니고 그건 스카이라이프였는데. 아 맞다. 그게 맞다, 그 수신기 있잖아요. 그 아, 방송, 맞아 맞아 맞아. 유선, 유선. 그 유선 방송. 네. 지금처럼 뭐 우리가 그런 뭐 BTV 막 이런 거 수신기가 뭐 있기 전에 이렇게 안테나 그 아파트 가면은 맞아요, 맞아요. 흰색으로 이렇게 돼서 흰색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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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된 이렇게 위성에서 이렇게 받는 위성 방송 안테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전인권 보컬리스트 전인권님이 이제 그 광고를 찍으면서 인권이 라이프 인권이 라이프 이렇게 했던 게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던. 옛날에 그거 맞지? 알면은 암 검사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거랑 너네가 개맛을 알아랑 거의 뭐 비슷한. 아, 야, 너네가 개맛을 알아? 이거 아시는 분도 암 검사 받으셔야 돼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렇죠. 신구 선생님. 네. 네. 이거 이게 2000년대 초반이더라고. 이거를 확실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나이가 뭐 우리랑 거의 뭐 동년배라는 얘기가 되겠죠. 건우는 기억나니? 본 적은 있는 거구나. 예. 그렇죠.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렇습니다. 4주에 뵙겠습니다. 네, 4주에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네, 스카이라이트. 그럼 바로 사이트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리 오디오는 이렇게 한국어 지원이 되는 사이트가 있어서 아주 편해요. 네. 스카이라이트 라지 다이어프램 스튜디오 컨덴서 XLR 마이크 나와 있습니다. 음성 및 보컬을 위한 커스텀 튜닝. 지난 시간에는 확실히 그 라임라이트 할 때는 그 보컬보다는 아예 그 음성 쪽에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설명이 나와 있었는데 여기는 보컬을 위한 커스텀 튜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컬 쪽에 특화된 사운드를 내줄 네. 것으로 보입니다. 자, 팟캐스트 음악 보컬 및 스트리밍용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34mm의 도금 콘덴서 라지 다이어프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디오이드 픽업 패턴 단일 패턴 가지고 있고요. 밑에 199달러 동일하죠. 자,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확인하기. 이거 저번 시간에는 확인해라 이렇게 돼 있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체크 아웃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자, 여기 또 밑에 뭐 명언들 나와 있고. 네. 밑으로 내려가시면 사실 이건 스펙적으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그냥 좋다 뭐 이런 얘기를 그냥 그쵸. 장황하게 써 놓은 설명드립니다. 자, 전문가용 개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했었던 이 웜오디오에서 많은 레거시 마이크들을 복각을 했었기 때문에 나온 그런 기술력의 노하우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금 컨덴서 캡슐. 진짜 도금을 했다는 거겠죠? 그렇죠. 도금을 했겠죠? 그렇죠. 지금 여기는 이제 그 코일이 촘촘해 갖고 네, 안에 다이어프램이 않아요? 안 보여요. 네. 일단 도금했다니까 믿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사기꾼을 만들고. 자, 이렇게 카디오이드 픽업 패턴 이런 식으로 숨이 됩니다. 네. 신방형이죠. 자, 커스텀 팝필터. 그렇군요. 이게 메탈 메쉬 팝필터. 그래서 이게 안에가 이제 진짜 촘촘한 메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팝필터가 우리가 따로 장착하지 않아도 굉장히 팝필터가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지난 시간에 이제 라임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팝필터 기능이 있다고는 했지만 뭐 그렇게까지 팝필터가 잘 구동된다고 보기는 어려웠는데 네. 이거는 또 어떨지 한번 두고 봐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그것을 참조. 그것을 참조.
자, 밑에 이제 보시면은 스펙 보시면 컨덴서에 34mm 골드 플레이티드 라지 다이아프램 되어 있고요. 카디오이드 단일 폴라 패턴, 주파수는 20에서 2만. 그렇죠. 일반적인 컨덴서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SPL 프레셔 최대 음압 레벨 144dB. 무게가 1kg. 무게가 꽤 무겁습니다. 이거 들어보실래요? 의외로 무거워요, 이거. 그렇죠. 묵직하죠. 운동해도 될 것 같은. 네. 웜업 할 때 사이드 레터럴라이즈용으로 네. 두 개 사시면은 네. 아주 좋겠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스펙 살펴봤고 이것도 이게 다네요. 네, 끝났습니다. 자, 얘는 스카일라이트예요. 얘는 확실히 좀 같은 가격인데 크네요. 박스가 커요. 아무래도 컨덴서고 또 무게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 좀 케이스가 더 낮습니다. 그리고 쿠션이 좀 더 있어요. 이거 오일리 오디오 로고도 있고요. 좀 두툼합니다, 이건. 그렇다고 대단히 좋다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일단 마이크가 1kg짜리 마이크가 들어 있고요. 여기 보면 그 메쉬 여기 보이시죠? 메쉬 재질의 필터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고무줄로 자체적으로 팝필터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쇽 마운트. 쇽 마운트도 아주 멋있네요. 튼실하게 생겼네요. 자, 이렇게 띄워가지고 뭐 고정하시면 되는데 네, 뭐. 이렇게 돌려갖고 고정하시고 여기도 이렇게 도르르 돌아가네요. 이렇게 그렇죠. 뭐 튼실하게 잘 만들었네. 네, 그러니까 얘는 좀 확실히 좀 피지컬 자체가 좀 되게 강력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네요. 안정감 있고 좋습니다. 쇽 빼고 얘도 이렇게 돌려가지고 빼주시면 쇽. 되고 마이크 밑에는 뭐 딱히 없습니다. 이렇게 캐논 연결. 전반적으로 마이크가 좀 무겁고 그리고 단일 지향성 이렇게입니다. 이거는 214하고 비교를 해볼 거예요. 네. 두 개가 이제 뭐 저기 보자면 두 배까지는 차이가 안 나더라도 거의 1.5배 이상 맞아요. 차이가 가격이 차이가 나니까 그거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한테 익숙한 214 사운드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오늘의 시연곡도 역시 김희철의 옛날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왜 하고 있냐면요. 제가 그 인우 형님 인스타 보고 쏘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뭐 다시 한번 또 설명해 주시죠. 네. 얼마 전에 제 생일이었는데 이철이가 생일 선물로 생일 선물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제 액정 깨진 폰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핸드폰을 준 거를 제가 인스타에다 자랑 글을 올렸는데 은축 씨가 이제 그걸 보더니 형 그럴 거면 우리 김희철님 노래를 오늘 하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설명하면 또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김희철님이랑 우리 이제 호스트 인우 형님이랑 그 중학교 때부터 이제 동네 친구였답니다. 아주 그 남자들 쌍방울 친구라고 하죠. 네, 그렇죠. 비알 친구.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 마음을 담아서 네? 옛날 사람. 옛날 사람. 옛날 사람이니까 아, 딱이네. 그러네요. 암 검사 받으세요, 여러분. 네. 아, 나도 저거 해야 되는데. 해야 돼. 나 내시경 하니까 해야 돼. 해야 돼. 들어볼게요. 네. 옛날 사람처럼 예전 영화처럼 흔한 끝이란 말보다 더 멋지게 두 손을 붙잡고 날 떠나도 돼 더 좋은 사람 만나 말은 해도 평생 날 생각해 날 잊지 못해 슬퍼하기를 너무 익숙한 소리죠? 그렇습니다. 214 소리. 이곳은 코스타리카의 고산지대 농부 후안은 바리스타입니다. 나레이션마저 그렇죠. 익숙한 소리죠? 그렇죠. 바리스타죠. 자, 영원히. 그렇습니다. 영원한 바리스타, 영원한 코스타리카. 네. 자, 오일리의 스카이입니다. 스카이라이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옛날 사람처럼 예전 영화처럼 흔한 끝이란 말보다 더 멋지게 두 손을 붙잡고 날 떠나도 돼 더 좋은 사람 만나 말은 해도 평생 날 생각해 날 잊지 못해 슬퍼하기를
나레이션 들어볼게요. 이곳은 코스타리카의 고산지대. 농부 후안은 바리스타입니다. 자, 바로 왔다 갔다 한번 해보면서 네. 들어볼게요. 214부터 갑니다. 옛날 사람처럼 예전 영화처럼 흔한 끝이란 말보다 더 멋지게 두 손을 붙잡고 날 떠나도 돼 더 좋은 사람 만난 말은 해도 평생 날 생각해 날 잊지 못해 슬퍼하기를. 네, 지금 일사... 보면은 온도가 확실히 다르죠. 네, 일산은 위가 이렇게 확 뚫려 있는 느낌이고 이제 스카일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위에는 이렇게 살짝 닫혀 있고 미들 쪽에 이렇게 풍성하게 나오는 웜오디오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EQ 패턴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웜오디오의 좀 고가형 모델들 기존 모델들을 보게 되면은 뭐 251이라든가 47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중음역대가 따뜻하지만 하이대가 무너지지 않는 이렇게 쫙 올라가 있는 그런 EQ대를 보이는 것에 비해 아직 요 스카일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중음대가 따뜻한 만큼 하이가 그런 질감을 따라오지는 아직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저는 이걸 듣자마자 생각난 모델이 있어요. Y67. 67이 약간 좀 그런 느낌. 어떻게 우리가 그때 얘기했었던 뭐 리본 맞아요. 마이크 감성이 좀 있다. 맞습니다. 라고 했던 그런 느낌이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목소리만 한번 비교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옛날 사람처럼 예전 영화처럼 오일리였습니다. 네. 흔한 끝이란 말보다 더 멋지게 두 손을 붙잡고 214 오일리 날 떠나도 돼 더 좋은 사람 만나 214 말은 해도 평생 날 생각해 512 날 잊지 못해 슬퍼하기를. 그러니까 사실 기타는 이미 지금 굳이 듣지 않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사실 네. 지금 기타도 잠깐 들려드리면 214고요 그리고 512 그나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나마 저희가 항상 리뷰를 할 때 비교를 해보면 보컬에서 그나마 그래도 조금 갭이 안 나는 마이크들이 좀 있습니다. 악기에서 좀 티가 많이.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둘 다 보컬도 확실히 갭 차이가 많이 나고 뭐 그렇습니다. 기타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갭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시원한 수음을 위한 컨덴서로는 하이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음악적인 마이크로 자신이 있는 브랜드들은 들어가 보면 악기에 된 그 사진이나 뭐 피아노부터 해서 뭐 이런 사진들이 많죠. 그쪽 전용으로 나온.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스트리밍용에 좀 안이 좀 치우쳐져 있는 그런 마이크가 아직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뭐 가격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웜오디오의 기존 모델들이 뭐 레전드를 복각한 것 치고는 굉장히 저렴하다고는 해도 싸봐야 599, 뭐 비싸면 899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199라는 건 애초에 세계관이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뭐 여기서 우리가 그때 들었던 그 웜오디오의 감성을 요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네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진일보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앞으로도 이 512에서 좋은 마이크가 나오기를 기대를 하면서 나오는 족족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웜오디오에서 만든 브랜드 512의 스카일라이트였고요. 얘는 지난 시간에 했던 라임라이트 이렇게 두 대 다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 더 재밌는 마이크 모델로 돌아올게요. 네, 방송 미션의 양상입니다. 레코딩 타임!